네, 오늘은 이틀차 다이빙 고요일입니다. 어저께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그랬는데 오늘 푹 좀 쉬었는데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수영장 가서 라면 먹는 거예요. 가자마자 컵라면을 좀 먹어볼 거고요. 수영장에서 라면 먹으면 그렇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수영장 그 락스물 냄새랑 이렇게 라면을 먹게 되면 뭔가 수영장일 뿐인데 바닷가에 온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기대가 됩니다. 잡고 있는데 꽉 잡고 있어. 거기는 2억만 됐는데. 네. 그래? 입장료 9,000원. 맞죠? 어제 첫 번째 입수할 때는 그 한 영상 앞에 두개 있고 앞에 있죠. 맞죠? 뒤에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. 여기 앉았어요. 네, 거기도 날짜 좀 좋은데. 제주도 가서는 나이트록스 32%를 사용한 인트로텍 가정을 수리하는 과정이고. 나이트록스는 여기 다른 거 차고 들어가요? 이거 이제 강화철차 때 우리가 마지막 해서 제주도 가서 우리는 그런 다이빙을 하자는 거죠. 네. 밑에도 두개가 있어. 이렇게 다 분해되었으면 어제 너무 급했어. 갑자기 와가지고 어제는 아 내가 죽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아 재밌어. 이게 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지막 교육 현장에.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?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.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왼쪽이 숨이 잘 안 쉬어요. 일단 컵라면 하나 먹고 시작해야겠어요. 어제 육개장 먹었죠? 오늘은 새우탕면으로 갑니다. 우리가 갔던 무남에도 나오고 고래상어도 마찬가지 사다 되고 이게 되면 왕돌초 가려면 왜? 우리가 그냥 한 시간에 빠져요. 네, 엄청 힘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막 이걸 시키는데 이걸 시키는데 이걸 시키는데 올라가요 막. 아, 대단한 아줌마들이에요. 마스터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? 맞춰줬으니까 따를게요. 이거 몇 킬로 정도 돼요? 전체 장비적으로? 탱크만 하면 14킬로, 14킬로, 벨도 1킬로, 1킬로 따지거든요. 그러면 30킬로. 30킬로에 공기 무게 저게 2.5킬로도 달려있고 그러면 한 40킬로 되겠다. 그럴까? 진짜 얘기를 하던 거다. 와, 무슨 스튜디오 같은데요? 와, 우와, 오락기 봐봐요. 요즘 이렇게 나와요. 아로브이. 이거 이제 뭐 닌텐도 뭐 뭐요? 저 위에 있는 아로브이 수중 카메라. 수중 로봇. 그래서 오락기. 탐사할 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쟤를 먼저 넣어서. 아 그래요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도 떠 있다는 거야. 근데 지금 이제 발을 바꿔 잡는 게 더 편해. 좀 이해 있죠? 그러면 뒤로 올리는 게 맞는 거야. 아까 처음 잡는 게 맞았어. 이렇게 잡는 거야. 처음 딱 잡아서 바로 몸을 지금 다시 넣어서
90도 자세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바닥이 안 닿고 있지. 어, 뭐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그냥 천천히 한다고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.